동덕 여자 대학교에 붙은 고3인 강민서입니다. 발표는 수능 보기 이틀 전인가에 나가지고 아 수능을 안 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. 합격할 때 당시에 친구랑 한 명이랑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되게 같이 막 전화하면서 울었었고 부모님이랑도 그날 저녁에 같이 저녁으로 함께 먹으면서 정말 잘 됐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. 수시는 서울여대, 명지대, 36대 그리고 건대 글로컬이랑 서경대랑 동덕여대를 지원했는데 건대 글로컬은 예비 16이 떴었고 그리고 서경대는 예비 218번으로 떠가지고 되게 신기한 예비 점수다 이 생각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. 동덕여대 하나 붙어가지고 전략보다는 원래 제가 내신도 좀 낮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실기를 한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 생각을 안 했어요. 그래서 나는 인서울권에는 도전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왕 도전할 거 높은 곳에서 그래도 경험을 쌓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상향을 지원을 했었고 상향 중에서도 제가 성적이 좋지는 못한 편이니까 거의 안 들어가는 위주로 했어요. 적어도 실기가 80% 이상인 곳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. 주제는 흑백 사진으로 축구화랑 신발끈이 나왔었는데 흑백으로 나올 거를 좀 생각하고 있긴 했는데 막상 딱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색을 가지고 채색을 하다가 갑자기 색이 없이 이제 자유적으로 채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엄청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. 시연장 가가지고 저희 교실에서는 제가 선을 가장 빨리 떴어요. 스케치 같은 경우를. 그래서 와 나 되게 오늘 그림 엄청 잘 그려진다 오늘 기분이 컨디션 좀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딱 옆그림을 봤는데 옆그림이 되게 동덕여대가 좋아할 만한 그림 스타일로 그리길래 어떻게 하지? 지금 바꿔야 되나? 이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한 주제니까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자 해가지고 바로 채색으로 들어갔는데 채색을 다 끝나고 봤는데 주변 그림에 비해서 되게 그림이 너무 못 그렸다. 원하던 만큼 그렇게 안 올라왔던 것 같아요. 스케치까지는 진짜 너무 잘 그렸다. 나 이렇게 합격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채색에서 생각보다 엄청 퀄리티가 떨어져 보여가지고 초라해 보였다고 했나?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조금 울었던 것 같아요. 우선은 원래 1학년,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실기를 할 생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해야겠다 해가지고 내신을 준비했는데 내신 점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. 3, 4등급 나와가지고 못하는 거는 6등급, 7등급도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서 와 나 진짜 이걸로 어디도 못 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실기를 그때 처음으로 접해봤고 그리고 수시에서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책 그냥 시험 전날에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해가지고 공부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그 공부하는 시간에 그림을 더 그렸어요. 기간은 원래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쯤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니다가 갑자기 안 그리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손목이 좀 안 좋아져서 세 달 정도 쉬고 그리고 방학 때쯤에서 다시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. 본격적으로는 고3초?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중학교 때 처음에 학교 설명을 듣고서 원래 시각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실내 건축 디자인 설명에서 그 과 자체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건축 같은 거에서도 특별히 되게 신기하게 생긴 건축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와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인테리어 같은 거에서도 이렇게 하면 더 동선이 짜이기 쉽고 그리고 더 예쁘게 느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혼자서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.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과 쪽으로 가고 싶었고 그 전체적으로 그런 학교로 지원했던 것 같아요. 학원을 오고 가거나 그림 그리는 게 힘들기보다는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힘들었거든요. 제 성에도 안 찼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
입시를 한창 처음 시작할 때는 집에 가는 길에 울었던 적도 있었어요. 저희가 시험 같은 걸 이제 보는데 그때 시험을 그려야 되는데 완성을 못하면 우선은 100% 불합격이라서 그때 그림을 완성도 못하고 끝나가지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. 솔직히 극복을 했다기보다는 계속 그리다 보면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거의 버텼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입시는 살짝 운이 좀 뒤따라주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날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림을 잘 그렸는데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게 왜 붙었지? 싶은 그림이 붙는 경우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. 우선은 내가 해보고 싶으면 주저하지 않고 한번 시도해보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. 저도 절대 난 안 되겠지 하는 학교가 오히려 막 붙고 아니면 그림을 되게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가장 먼저 떨어져가지고 진짜 그때 엄청 많이 울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보다는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도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